지금 배추를 심은 지 어느덧 한달 정도가 지났는데, 전에 1차로 주었던 요소 비료가 잘 들어갔는지 배추들의 성장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. 돌아오는 월요일, 화요일날 비가 좀 많이 온다 해가지고, 무름병 예방하는 차원에서 무름병 약을 한 번씩 싹 줬습니다. 그리고 일요일날에는 2차 추비를 줄 계획이고, 2차 추비로는 질소인산가리 유황 칼슘이 들어있는 비료를 주려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오전 8시 정도가 됐는데, 이 배추밭 바로 옆에는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서 그런지 아침 이슬이 많이 내려요. 오늘은 이슬비가 빨리 그쳤는데, 평소에 뭐한 9시까지도 이슬비가 내리곤 합니다. 이런 시기에 또 조심하셔야 될게 바로 녹균병입니다. 녹균병은 다습할 때 생긴다고 하고, 그리고 지금처럼 온도가 많이 떨어질 때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. 녹균병 약도 비 그치고 나서 한번 주려고 합니다. 이번 비 그치고 나서 무름병 약 한번 주고, 그 다음에 또한 일주일 지나서 녹균병 약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배추가 속에서 이제 막좀 포기가 차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얘네도 다 속에서 포기 찰 준비하고 있고, 잘 자라고 있어서 뿌듯합니다. 조금 빨리 큰 애들은 벌써 포기가 찬 애들도 있어요. 조금은. 조금 찬 애들이 있고, 얘도 지금 보니까 또 속에서 잘 차고 있네요.